오늘로서 10강째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토테미즘과 음양 오행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복귀 8괴의 토템과 식간 12지 토템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저 그림에 보면 이게 복귀 8괴의 이제 토템들입니다. 왜 이렇게 팔괴를 했는데 그 동물을 다 붙여놨죠, 그죠? 이게 그만큼 그 인간의 의식 속에 동물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뭐 처음엔 동물의 이미지지만 동물의 성질도 들어가 있고 이미지, 성질 뭐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거죠. 이제 팔괴라는 게 근곤, 갑니, 진송, 간태인데 여기 보면 그 동물 말고도 사람을 비교해 놨죠. 그, 건의 경우에 이제 아버지, 곤, 어머니, 이렇게 되어있죠. 그죠? 감 경우에 이제 중남이란 게 어느 정도 큰 남자라는 뜻이죠. 중간 남자. 리는 이제 중녀. 여기 장남. 이게 이제 힘을, 진이란 게 떨칠 진짜인데 그 힘을 쓴다는 거죠. 이 장남 힘을 쓴다. 이게 이제 떨칠진 천둥 이런 것도 뭐 떨칠진입니다만은 장남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손괴 이건 장녀 여성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국은 복귀 팔괴에도 보면 첫째 수가 있죠. 근고는 감리 진송 간태 그 수가 있습니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이 있고. 그 또 이제 가족의 비유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전부 이제 상징적이라는 것은 그 상징적이라는 것은 의미를 유추하게 하고 의미의 확장이 가능한 겁니다. 확장. 그러니까 일종의 그 언어학에서 말하면 일종의 커노테이션 그러니까 커노테이션이라 해서 이 내포적 의미, 내포성을 의미합니다. 보통 과학을 말할 때는 디노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뭐 다른 의미를 가지면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특히 이제 외연성이라고 그러는데 간단히 말하면 내포성은 거의 상징이나 은유를 얘기하고 요거는 뭐 아니 외연성이라는 것은 이제 지시성, 딱 뭐 지시하는 거죠. 지시성, 뭐 개념이죠. 지시성 개념, 이 정확하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그 소위 팔괴, 복귀 팔괴와 같은 그것은 이쪽이죠. 커노테이션 이쪽이죠. 이제 이쪽입니다. 내포성, 상징성, 은유. 그래서 이거를 볼 때는 그, 뭐, 예를 들면 양이다 하면 양의 이미지와 양의 성질 같은 것이 왜 소녀와 같은가. 이렇게 다 연결되죠. 말은 왜 아버지와 같은가. 닭은 왜 또 장녀인가. 꿩은 왜 중녀인가. 돼지는 왜 중남인가. 이게. 용은 왜 장남인가. 소는 왜 어머니인가. 개는 왜 소남인가. 이렇게 다 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익숙하다 보면 의뢰이 그렇게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귀 팔괴도 보면, 이게 괜히 그 동물들을 붙인 게 아니고, 동물과 더불어 살다가 보니까 그 성질이, 이 성질이 같다라는 걸 느낀 겁니다. 그 전체를 이미지로 받아들인 거죠. 이미지로. 그 이미지라는 게 되게 이제 상징이나 은유에 가깝죠. 그래서 그 이, 지금 몇 시간 줄곧 얘기했으면 숫자에도 상수를 하잖아요. 여기서 1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런 게 하나 있다. 촉구가 하나 있다. 이런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상징적 1이죠. 상수죠. 그래서 항상 풍부한 상징성과 더불어 또는 그게 뭐, 시적으로 말할 때 은유. 상징과 은유와 더불어 상징과 은유와 더불어 이제 이걸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 건은 예를 들면 건 건곤감리 진손간태해서 이제 건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제가 좀 건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하늘을 나타냅니다. 이 건 곤이라는 것은 이제 다 이 갈라져 있습니다. 감 이게 감은 이제 물을 나타내죠. 물 리 이게 이제 불을 나타냅니다. 안에 비 불을 나타내 안에 비었습니다. 진 진이란 걸 이제 제일 밑이 이제 그 쇠줄입니다. 예? 손 거꾸로죠. 밑이 이제 비어 있고 이렇습니다. 간 이건 뭐 대개 산을 나타냅니다. 이제 제일 위가 이렇게 태 이제 거꾸로 이제 위에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소위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이게 남을 남자를 남성 뭐 남자 세 줄 뭐 이게 이제 여성을 나타내는 이제 여성은 이게 양효라 그럽니다. 양효 양효 음효라 그러죠. 음효 이것을 조합을 내가 8개죠. 근데 주역에 들어가면 저게 3개가 하나 더 묶음이 됩니다. 그래서 6개가, 6개가 되죠. 다. 요거 이제, 이게, 그래서 이걸 8개, 8개. 복기 8개. 여기서 발전을 해서 주역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아까 설명했지만은 그, 이, 양효와 음효가 만나서 이제 팔괘를 이룹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진괘 같은 경우 밑에 이제 아주 그 힘차게 걷기 때문에 이제 양효가 있습니다. 손괘는 이제 바람입니다. 이게 아, 이 표현은 그거는 안 나와 있네. 보니까 이 손괘는 바람을 나타냅니다. 진괘는 뭐 이제 번개라든가 이런 걸 나타내죠. 그래서 그, 지금 이 도표에 있는 상징과 다르게 다른 상징들도 사실 많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그, 그거는 여기서 아버지죠. 아버지, 어머니. 그 중남, 중간 남자 산에 감리, 이렇게. 근공감 진송한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와 가족 관계와 마지막에는 가장 상징적인 게 이제 동물 상징을 같이 붙여가지고, 이게 나중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팔괘가 안 변합니까? 변하는데 그걸 다 상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상징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희 팔괘를 지나서 예를 들면 식간 12지 식간 12 여기 보면 이제 이게 12지고 위에가 10간입니다. 식간 12지도 마찬가지로 상징이 들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죠. 상징의 코노테이션 내포적 의미가 많다. 아 이게 쭉 그 나오죠. 보통 이제 십간이라 그러면 이제 십간 십이지가 사실은 이게 이 발견되고부터 어디서 나왔냐면 사실은 이미 그 우리는 이게 아주 후대에 십간 십이지라는 게 사실은 중국의 그 역사로 봤을 때 상대가 아니고 상당히 뭐 역사가 진행된 후대에 이제 이게 만들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 갑골문 이 각골문이 나오면서 여기에 각골문에 이게
은허, 은나라. 은허라 그러죠, 보통. 은허, 은나라의 그 유적지, 은허, 은허에, 은허에서 출토된 각골문에서 이미 이거 10관 12지가 나옵니다. 10관 12지. 이 간은 이렇고 이제 지는 이렇습니다. 10관 12지죠. 근데 이제 간은 전부 그 태양을 나타냅니다. 태양. 아, 태양이 하나인데 왜 열 개가 있습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이 태양이 열 개라고 생각했어요. 뭐 예를 들면 태양의 뭐 강도에 따라 그랬는지 아니면 뭐 이 계절에 따라 태양도 이제 멀리 보이기도 하고 가까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그 전설에 따르면 이제 그 10간 태양 토템이 이제 태양이 열 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10간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그 10간은 이제 열 개의 태양을 나타내는데 그 예를 들면 그 하나하나의 그 10간 간에 태양에다가 옛날에 무당들이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 지냈어요. 그래서 갑이라는 태양, 갑을 병정 무기 경신인데 열 개인데 갑이라는 태양에 제사를 지내는 이제 무당도 있고 뭐 을에 지냈고 있는데 이래 보면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무자가 들어가요. 무당인데 그걸 제사 지내는 어디에 지내느냐에 따라 이제 이름이 다 달라요. 보니까 무함 무자를 이제 다 합시다. 이제 첫째로 무자가 다 들어가 있고 1. 무함이라고 그러죠. 함. 그 다음에 무팽. 무측이라고. 무측. 무반이라고 그러죠. 무반. 무고, 할미 꽃잖아요. 무고, 육, 무진, 무예, 예절 예자, 무저, 무사, 예. 활 쏜다는 뜻의 사. 10분에 이제, 무라. 이래 봤을 때, 전부 무자가 붙어요. 무함, 무팽, 이렇게. 근데, 어쨌든, 이 각 태양, 갑에서부터, 갑을 병정 무기 경신에 이르기까지, 태양에게 제사를 지내는 무당이 따로 있고 이름도 달랐다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 열 개의 태양에 대해서 신앙이 대단했다고 봐야죠. 열 개의 태양에서. 이건 전부 태양입니다. 열 개가 태양이 하나가 열 개입니다. 그래서 그 태양에 제를 지내는 이제 무당도 다 있었다는 거죠. 무당도. 그 다음에 이제 그 12지는 이제 이게 10간은 양을 의미합니다. 10간. 이 10간. 10간은 이제 10간은 양을 의미합니다. 양. 태양이니까. 12지, 10간, 12지. 지는 이제 음을 이야기합니다. 음. 이게 음양이론, 여기도 음양이론이 다 숨어 있습니다. 우리 그 잘 알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 이게 이제, 자는 쥐, 축,
소죠, 그죠. 이게 이제 진술충민이는 이제 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제일 중간에 땅을 두지 않습니까? 그, 좌축, 인묘, 인, 인, 묘, 토끼. 진도 이제 여기 있습니다. 진, 진사, 오, 미 여기, 미, 신, 신, 유, 술. 술 여기 있네. 술, 개띠, 해, 돼지띠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십간과 십이지가 만나가서 간지가 되죠. 그죠? 십간, 간과. 간과 지가 만나가지고, 간지가 되죠. 간지. 그래서 그, 간지라는 것은 우리가 뭐 흔히 그 사주를 보면 각 주마다, 아, 앞에 게 이제 간이고 뒤에 게 지입니다. 간지. 그래서 양을 나타내고 음을 나타내고 이래서 이제 그 연, 월, 일, 시까지 해서 이제 자기의 그 사주, 인간이 태어난 그, 그 운세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이, 그러니까 열 개와 열두 개가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숫자가 두 개 차이 나잖아요. 그죠? 딱 같지 않죠. 이제 돌아가는 거죠. 두 개가 이제 어긋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그게 60갑자, 60갑, 60갑자. 이럴 때, 60갑자. 60을 넘어가면 이제 한 바퀴 도는 거죠.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래서 간지를 한 바퀴 돌면 이제 61살이 되죠. 그래서 보통 회갑이라 하죠. 갑이 돌아왔다 해요. 자기 갑이 돌아왔다 해요. 회갑. 돌아올 회자에 회갑. 61살. 근데 그 예전에는 회갑을, 맞는 것. 이것은 굉장히 뭐 장수에 속합니다. 장수. 요즘 뭐 60하면 뭐 청년이라고 보는데 아닙니다. 예전엔 장수였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보면 60 넘는 사람이 아주 올라가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고랑고랑 80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그 의료 기술이 워낙 발달하고 인공장기들이 발달을 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말이죠. 최소한 뭐 큰 교통사고나 큰 뭐 암과 같은 그 난치병 뭐 아니면 100살 삽니다. 100살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요새는 60 뭐 청년이란 말도 있어요. 예를 들면 90쯤 살면 뭐 60살에서부터 30년 더 살아야 되잖아요. 한 세대 더 살아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 속에는 또 음양이 다 있죠. 그죠? 아, 십간. 간이 이제 양이고 지가 이제 음인데, 아, 그 또 이 속으로 들어가면 또 음양 관계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그 간지를 가지고, 그 우주를 볼 뿐더러, 우주. 뭐 몇 년 할 때도 저 간지가 나오잖아요. 몇 년. 몇 년 몇 월 할 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럴 때 다 간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 하나의 간과 지가 플러스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경인생이라서 이제 범띠인데 1950년 그 6.25 때 이제 제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그 난 것만 말고 오늘 뭐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늘 오후 한 시에 내가 어디를 간다 하면 그 간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간이 있어요. 그 일주의 간이 자기 간입니다. 그 자기 간을 갖고 그럼 그 시에 그 방향에 그곳에 가면 좋은에 나쁜에 이런 것까지도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뭐 과학적으로 맞다 이런 것보다도 예전에는 그렇게 따져서 말이죠. 살았던 거죠. 따져 살았는데, 연, 월, 일,
시. 연월일 시. 이게 이제 주죠. 예를 들면 여기 간지, 연의 간지, 그 연주라 그러죠. 주. 이렇게. 네. 월주, 일주. 이렇게. 요게 이제 자기를, 에고, 내 자신. 자기의 이제 그 일간이라고 그러죠. 일간. 일간이란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요게 자기 뭐 환지, 순지, 목인지에 따라 자기 전체적인 성질을 나타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더라, 화. 그래서 그 일간을 알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걸 다 맞추면 뭡니까? 이게 이제 사주라 그러죠, 사주. 또 이런 거 이제 전문 분야에 이제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음양 관계 뭐 또 이 여러 가지 그 운세 오행 여기도 오행 관계가 나오고 그러니까는 음양과 오행이 오행과 이게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동양 사람들은 대체로 저걸 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을 좀 이 아이덴티파이 했다 그럴까 자기 정체성을 이제 확보했던 거죠. 그게 뭐 과학적으로 요즘과 같은 과학 물리학적 과학과 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우주 전체의 그 기운 생동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걸 이제 자기를 가늠하면서 또는 뭐 자기 예, 일주가 어떤 데 따라 이제 조심할 거 조심하고. 여기 이제 방위도 나오고, 뭐, 그렇죠. 아주 세밀한 사람은 뭐, 일시까지 다 뭐 따져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전체적으로 되게 이제 요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 그간에 이제 그, 오행과 팔계, 12지의 이제 동물 토템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분석해 보면 참 재미난 게 많습니다. 그 오행과 12지에서 이제 12지에서 그 공통적 그 토템이 있습니다. 토템. 동물 토템이 있는데, 여긴 되게 이제, 뱀, 용, 닭, 범, 이렇게 이제, 네 개가 이제 공통적입니다. 근데 이 말은 오행과 12지에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가 많이 활용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그 오행의 동물, 호랑이, 용, 뱀, 거북, 주자. 근데 실제로 뭐 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접하는 건 닭밖에 없죠. 실제로 뭐 용을 접합니까? 뭐 범을 접합니까? 뱀은 또 뭐 산 중에 살면 많이 접한다 할 수, 뱀은 많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접하는 그 동물 토템은 이제 뭐 닭이고 뱀이죠. 닭. 근데 그 특히 그
저 오행의 동물, 아까 이야기한 그 오행표가 있었습니다. 오행의 동물은 그, 뭐, 오행이니까 별로 숫자도 많지만은 그 오행의 아까 그 북현무. 북현무의 이제 그 거북과 뱀이 이제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로 이제 거북이 있었죠. 거북. 그건 주로 이제 거북을 많이 중시합니다만은 그 거북만 빠지고는 다 이제 포함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오행의 동물은 거의 다 팔괘나 십이지에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포용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팔괘가 오행의 동물을 포용했죠. 거북이만 빼놓고. 예를 들면 이제 주작, 여기 보면 주작인데 주작은 이제 꽁, 닭 이렇게 이제 같은 걸로 봤습니다. 이게 뭐 그 주작이란 게 이제 뭐 공작을 나타내기도 한데 공작과 비슷한 모양의 새, 꽁도 막 그 비슷하죠, 그죠? 공작 비슷하고 그걸 이제 닭과 이거는 좀 이제 같이 수평적으로 봤습니다. 물론 좀 다릅니다만은 그 상징성으로 봤을 때는 같다는 거죠. 근데 그러나 이제 뱀이 현무도 뱀과 거북이 들어가 있죠. 이래서 뭐 포함되었다고도 볼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그러나 흔히 그 거북은 맞아. 이 거북은 우리 그 이제 무덤 같은 데 가면 이제 거북 귀부라고 있잖아요. 그 거북이 이래 밑에 있으면서 딱 그 비석을 받치고 이랬잖아요. 우리 잘 아는 무혈왕릉 같은 걸 뭐 수학여행 갔을 때 뭐 기억이 생생합니다만은 귀부가 받치고 있죠. 거북이 아주 장수동물 아닙니까? 뭐 심해 해저 같은 데는 뭐 그 수백 년씩 살고 그런다 그러잖아. 신령스러운 동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에서 뭐 물도 뭐 일종의 지상이라 보고 날지 않는다고 봤어요. 지상에서 뭐 이렇게 있는 동물, 거북이 이제 바다에서도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지상에 있는 동물 중에 가장 장수하는 게 거북입니다. 그래서 비석 같은데 쓰고 장수 동물로 아주 그 신령스럽게 바라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북 이 산 같은 걸 집에 갖다 놓고 장수를 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거북을 제외하고는 다 포함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여기 보면 팔괘에는 그 호랑이가 없어요. 그죠? 호랑이 없죠? 십이지인 듯한데 팔괘에는 없어요. 근데 팔괘에 호랑이가 없다라는 것은 사실 아까 이야기했죠. 중국과 비교, 이 팔괘라는 게 중국에서, 복희 팔괘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호랑이는 뭡니까? 우리나라의 토템이죠. 아마 그쪽에는 많이 없는가 봐요. 툰두라는 게 그 위도로 봤을 때 중국과는 별 관계가 없는가 봐요. 과거에는. 그래서 그 호랑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아시아 또는 뭐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이래 문화가 가장 빈번하게 왕래하고 교류한 이 지역의 수차도 약간 차이가 있죠. 편차가 있죠. 한국에는 호랑이가 중요한데 중국에는 아예 없죠. 팔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팔괘 이런 것을 두고도 팔괘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국적인 하나의 상징이다. 팔괘라는 게. 근데 그 말하자면 그 토템의 중국과 한국이 다른 점이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드러나죠. 호랑이 때문에. 팔괘는 또한 오행에 대해서 이제 약간 배제적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거북도 없지만은 거북도 없고 뭐 호랑이도 없고 등등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좀 배제적이죠. 배제적. 근데 그래서 그
중국에는 이 거북 자체를 그 토템으로 안 가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후대에 뭐 영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거북이라는 게 이제 우리는 굉장히 영물로 취급하는데 이제 장수는 물론이고 신령스러운 동물로 보죠. 신령스러운 동물.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 거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거북. 약간 토템 중에는 이제 초월적 지위를 가졌다. 초월적 지위. 근데 거북은 예를 들면 북극이라든가 아주 추운 데는 못 살아요. 추운 데는. 그러니까 거북이 사는 지역은 비교적 좀 따뜻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것이죠. 추운 데는 거북이 못 사니까. 어떻게 보면 거북이라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거북이 서식하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북쪽으로 봤을 때 좀 북방 한계라 그럴까. 아, 그렇다고도 이제 볼 수 있겠죠. 거북이. 아주 북쪽에는 못 사니까. 거북이 사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 그 문명이 활성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거북은 또 말하자면 그, 팔괘에도 안 들었은, 팔괘에 들지 않았는데, 이 갑골문이란 게, 갑골문도 그렇고, 뭐, 흔히 또 뭐, 갑골을 가지고 이제 점을 치잖아요. 갑골 점을 칩니다. 점을 칩니다. 이걸 이제 뭐, 흔히 거북이의 그 거북 등뼈 있죠. 뼈에 뭐, 그게 이제 어디로 갈라지느냐에 따라 이제 길흉 왼쪽으로든 우리 길흉을 이제 따지고 있는데 거북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거북점. 은허에서 그 이제 갑골문이 다량으로 이제 출토됐는데 이 갑골이가 옛날에 점을 쳤단 말이에요. 점을. 그런데 그 팔괘 중국에는 거북을 뭐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은허라는 게 그 당시는 뭐 과연 하은주라 하지만은 은이라는 것은 중국과 사실은 관계가 좀 먼 좀 소원했을 확률이 많죠. 나중에 뭐 중국이 이제 조금 힘이 세지면서 이 동이 문명 같은 걸 이제 포용하고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중국화하고 이래서 문화적 융합을 했을 확률이 굉장히 많죠. 토템이 없었으니까. 근데 실제로 은나라라는 게 이제 상나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동이족하고 관련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은나라는 동이족과 관련이 많다라는 것을 이 거북의 토템을 가지고도 우리가 거꾸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중국 땅에 속하고 만리장성 이북이라 하더라도 중국 땅에 속하고 뭐 그 은허 지역 발굴도 중국이 거의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토템을 이래 가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팔괘에 거북이 없다는 거. 저기 아마 거북이 초월적 지위 갑골 점도 이걸 쳤는데 왜 없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갑골 점은 되게 이제 신의 뜻이 어디 있느냐? 신의 뜻을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갑골 점은 뭐 사소한 점을 못 칩니다. 내가 이제 전쟁을 나가는데 승리할 거냐, 패배할 거냐, 큰 거 있죠. 국가지 대사. 원래 그 큰 점은 말이죠. 국가지 대사를 갖고 쳐야 됩니다. 주역점도 뭐 작은 사소한 일을 갖고 이제 점을 치는 게 아닙니다. 큰 일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저렇게 해야 될 것이냐, 뭐 또는 동으로 가야 될 것이냐, 서로 가야 될 것이냐, 강을 건너야 될 것이냐, 건너지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막 그 국가의 그 존망이 막 걸리는 문제. 이럴 때 이제 점을 칩니다. 점을 치면 갑골점이라는 게 뭐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이제 타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 간단하잖아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렇게 간단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왼쪽으로 가면 뭐 어떻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복잡한 걸 얘기하네요. 큰 질문을 하나 물어가 양자택일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신의 뜻을 이제 본다 얘기죠. 그래서 그 거북은 또 이제 그 팔괘에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십이지에도 없죠. 십이지에도. 십이지 여기에도 거북이 없잖아요. 거북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거북이 아주 초월적인 지위에서 신령스럽다. 신과 같이 신의 점을, 신의 뜻을 아, 볼 때 거북의 껍질을 가지고 점을 친 것과 마찬가지로 신의 지위에 있었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상대로 올라갈수록 거북과 관련되는 또 문화 유정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그 이제 그 예를 들면 12로 이제 내려올수록 이제 거북이 포함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그런 관계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그 거북 지난 시간에 밭전자 가지고 밭전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원래 거북 갑자 이것도 이제 어떤 갑을 갑 어떤 갑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근데 이 글자는 원래는 이제 그 이 자를 갖고 갑이라 그랬어요. 나중에 여기서 밭전자도 나오고 나중에 갑에서 이 이제 순서대로 하면 이제 밭전자도 나오고 이제 이 갑자도 나오고 됩니다. 여기에서 또 이제 신자. 신자 나오죠. 신자는 이게 곤자. 예를 들면 그 세울 곤자, 뚫을 곤자를 전체 통과하도록 해준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소위 그 각골문이 아니라 금문에서는 이제 번개. 번개를 나타냅니다. 이게 신이라는 거죠. 번개. 번개를 신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볼시, 볼시를 넣으면 이제 신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 신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 결국은 종합적으로 아, 신으로, 신령. 신령한 것으로 가는, 신령, 신령한. 이, 갑을, 거북, 거북이라는 것이, 밭전자와도 관련되고, 신자와 관련된 이렇게 이제 발전하지 결국 이제 신령한 동물이다, 신령한 동물이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도 이제 드러나죠. 그런데 그 연구에 따르면 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대체로 그 이 거북은 물이 차가운 그 북극에. 북극권, 그죠? 북극권. 북극해권이죠. 북극해권이라고 그래요. 바다에 사니까. 북극해권에는 이제 살 수 없죠. 얘는 이제, 얘는 살 수 없다. 살 수 없다. 그래서 그 거북이 살 수 있는 지역에서 고대 국가들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북극에는 안 되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이 태평양권,
우리가 요즘 태평양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태평양. 태평양권에서 고대 국가 태평양권에서 북극해에서는 안 되고 북극해권에 아니고 태평양권에서 그 거북이 살 수 있는 지역에서 고대 국가가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거북이 이제 신령스럽고 신과 같은 이제 초월적인 존재 되죠. 그 흔히 뭐 아까 이야기했지만 무혈왕릉에 이제 사람들 무덤에 그 하나의 이제 귀부 무혈왕릉의 귀부라는 게 이제 그 거북구자에 받침입니다. 거침. 그 거북이 있고 이제 그 위에는 이제 용이 있죠. 용. 그걸 뭐 이수라 그럽니다만은 용이라는 게 뭐 흔히 이무기를 얘기하죠. 이수. 이걸 좀 잘 써야 되겠구나. 이수. 그, 거북이 딱 받치고 있는데 보면 이제 그 비석 위에 보면 이제 용이. 저걸 이제 흔히 뭐라 그럽니까. 하늘 나른 용이 아니고 이수라 해서 용 중에 이제 암컷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이무기 같은 걸 나타내는 겁니다. 어쨌든 그, 이수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받치는 게 이제 거북이죠. 거북이. 기부 이수에도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삶과 인간의 삶과 죽음과 관련해서 그 어떤 뭐 경계지점이랄까요. 그런 데서 거북이가 있습니다. 거북이가 몇 년 정도 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에 한 몇백 년 산다 그러더라고요. 한 2, 300년? 인가 하여튼 아주 오래 사는 동물로 되어 있죠. 아, 또 그 음양오행에서 보면 음양오행에 농업민에게 절대 필요했던 그 소나 유목민에게 필요했던 양이 이 소, 오행 같은 데는 이제 소나 양이 안 들어가 있죠. 그죠? 그 이게 그냥 생활에 굉장히 가깝게 있는 동물인데 안 들어갔어요. 그건 너무 말하자면 주변에 흔하기 때문에 안 들어갔나 싶기도 한데, 또 그 안 그런 경우도 있죠. 가까이 뭐 생활하는 게 다 들어가니까. 하여튼 저것도 아마 연구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음양오행의 단계에서는 안 들어갔는데 소나 흔히 뭐 우리 뭐 생활과 밀접한 관계 있는 가축으로 소나 양이 이제 팔괘의 단계에 들어갔어요. 그럼 역시 오행 저게 좀 오래된 게 아닌가. 오래돼서 오행을 팔괘에서 수용하고 또 나중에 십이지에서 다 수용하니까 이게 이제 종합하는 거죠. 십이지의 동물이 어쨌든 간에 뭐 빼기도 하지만은 일단 웬만하면 다 종합해서 십이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조, 자, 축. 자는 쥐입니다. 쥐, 자, 축, 소, 인, 묘, 토끼,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원숭이 띠죠, 신. 이게 이제 원숭이 띠입니다, 이게. 신. 저게 이제 뭐 사람과 가까워서, 저렇게 또 원숭이 띠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원숭이, 신, 유, 닭. 아, 닭은 이 참 재미있는 동물이죠.
닭을 이야기할 유자는 이제 우리가 뭐 의학할 때도 의자에 유자가 들어갑니다. 이게 생명과 관계예요. 생명과, 생명과. 생명과. 그 닭이 보면 이제 새벽에 울잖아요, 그죠? 그 닭이라는 게 참 신령해요, 보면. 그, 뭐, 우리 그 식탁에 이 달걀을 제공하는, 그, 일종의 뭐 닭도 뭐 새라고 볼 수 있죠. 그, 날지 못한, 조금 날기도 날죠, 그죠? 가금류인데, 가금이라고 그러죠. 세금자. 가금인데. 엄청나게 생산력이 있는 거죠. 물론 그 닭도 이제 수정란이 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매일 생산하죠. 매일 생산. 이제 생명력이죠. 뭐. 닭만큼 생산력을 가진 이제 가금이 없죠. 그리고 뭐 가금을 떠나서 저렇게 생산력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뭐 사람으로 보면 뭡니까? 저게 난자에 해당하나? 그렇죠. 하여튼, 그걸 뭐 매일 생산해서, 생산하다시피 하는 그 생명력이 왕성한 거죠. 이렇게 보면. 그리고 닭을 보면 약간 좀 신령스러워요, 사실은. 술해. 신유, 술, 개띠, 해, 돼지, 이렇게. 아, 중국 사람이 가장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이거 이 돼지죠. 돼지. 이게 뭐 팔괘에도 들어가고 여기 다 들어갑니다. 아주 고대에는 올라가면 이제 오행이 이제 형성됐는데 여기는 뭐 호랑이와 용이 동시에 있는데 팔괘에는 호랑이에 빠졌어. 요때는 뭔가 동의와 중국 화하가 좀 뭔가를 경쟁했는지도 모르죠, 그죠? 그렇고, 12지에서는 또 이제 이게 다 들어옵니다. 아, 소와 양은 팔괘에서 등장하는데, 오행에는 안 등장하고, 팔괘에서 등장하는데, 아마 소와 양이 그, 이제 많이 등장하는 시기가 그 내가 보기에는 이제 농사, 농업과 양은 그 유목이죠. 아, 유목이 활발히 된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그 또 개, 돼지, 말, 개, 돼지 뒤에 있죠. 개와 돼지, 말, 말도 이제 들어가는 게 보면 이제 이 가축화. 개, 돼지, 말은 개, 돼지, 지, 말. 뭐, 가축의 대병사 아닙니까? 그죠? 가축의 대명사죠. 그래서 그 위에는 없던 것이 이때부터 이제 촥 붙습니다. 원숭이는 확실히 뭐 사람과의 관련성 같은 걸 조금 그 느꼈을 것 같아요. 뭐 요즘 과학적으로 영양류를 할 때 이제 우리가 흔히 프라이미트라 해가지고 영양류를 뭐 약간 그 속되게 얘기하면 이제 뭐 그 큰 원숭이라고 합니다. 큰 원숭이 영양류를 큰 원숭이라 하듯이 그게 거기서 이제 사람이 이제 점점 진화되어 나오니까, 뭐, 그 느꼈을 거예요. 원숭이를 통해가지고, 사람과 매우 가깝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오행, 팔괘, 식간 12지를 통해서, 인간과 더불어, 함께 살고 있는, 동물들이 인간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때로는 존경도 받지만 때로는 경쟁자도 되고 또
또 서로 이제 말하자면 그 희생을 하는 거죠. 자기 몸을 희생해서 인간이 살게 하는 겁니다. 서로 희생관계에도 있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이 동물들이 이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이제 그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 정도로 하면 이제 동양의, 동아시아의 토템에 대해서 이제 뭐 거의 윤곽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술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거북에 대해서, 거북. 거북에 대해서, 좀 그 이야기를 했듯이 거북. 이와 비슷한 레벨에서 보면 이제 북쪽에 술록이라고 있죠, 술록. 술록. 이게 뭐 흔히 뭐, 우리 보기에 뭐 사, 여기도 이제 종류가 많겠죠. 우리 흔히 사슴으로 이래 알고 있는데, 그, 왜 여기에 오행에 보면, 예, 사슴이 없죠, 그죠? 아, 술록은 뭐 북극에 산다고 잡아도 그 아래에 사는 뭐 이제 사슴도 있을 수 있죠. 왜 이게 없었을까? 이것도 재밌어요. 거북이 신령스럽듯이 이것도 역시 좀 신령스러운. 동물이다. 근데 러시아 같은데 북쪽에 가면요, 그 몽골 같은데 그 러시아 이르크츠크도 저 가본 적이 있는데 저 술록이 우리나라 소 같아요, 소. 술록이가 막 아주 그 더 북쪽에 올라가면 우아하게 막 그 뿔을 말이죠. 뭐 자 그 그 뭐 그러니까 우아한 딱 뿔을 보는 순간에 사람이 경외감이 생겨요. 와, 이렇게 왕관 같은 느낌이 들고, 술록 자체가 눈망울이나 이런 여러 가지 포스가 굉장하게 느껴져요. 저도 그럼 봤는데, 갑자기 그냥 대단한 어떤 신령스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나 그것도 이제 그쪽에서는 뭐 거의 가축화 되다시피가 사용될 때는 뭐 우리나라 소와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술록이란 게, 이 거북 다음에 이 신령스러운 동물인데 여기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령스러운 거는 여기 또 통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그래 따지면 아까 이제 우리 그 단군 신화에 나오는 이제 그 곰도 이제 안 들어가죠, 물론. 곰도 안 들어가죠. 이 3, 이 거북이 1이고, 곰도 이제 안 들어가죠. 흔히 뭐 술록은 그 북극의 동물로서 너무 추운 데 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활권과 멀잖아요. 멀어서 이제 안 들어갔고, 사슴 같은 거는 안 그런데 또 뭐 그런 계통이어서 또 신령스러워서 안 넣는지 모르겠죠. 근데 곰은 또 왜 안 넣느냐를 봤을 땐 이게 시간적으로 아주 오래됐다. 시간적으로 아주 상대다. 그죠? 고대다. 오래됐다. 뭐 이런 점도 작용했을 것 같아요. 뭐 생활과 별 관계 없잖아요, 사실은. 그냥 곰, 술록, 거북. 이런 동물들이 제외됐다는 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그러죠. 생각하는 슬기 사람들, 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 했을 때 아주 생각하고 지혜롭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자연계 전체를 바라봤을 때는 저는 뭐 항상 이래 생각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동물과 여러 가지로 관련이 많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또는 개체 발생에서 개통 발생을 겪으면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뭐 사람이다 이런 것보다는 생각하는 동물이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자연계 전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 점에서 토테미즘은 우리가 이제 고대 원시인들이 그 대수롭지 않은 또 동물에 대해서 뭐 숭배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같이 함께 살아가고 생사를 함께하고 또 서로 희생을 하면서 함께 살아온 동물들이었다고 느끼는 거죠. 저런 토템 동물들이 없었으면 오늘 인간은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뭐 인간을 살게 했으니까 그보다 중요한 동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토테미즘이란 게 뭐 요즘 고등종교로 봤을 땐 미신이라고 뭐 하기도 하고 뭐 옛날 사람들이 뭐 믿었던 신앙이 아니고 이래 생각할 때 그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샤머니즘도 오늘날에 작용하고 있듯이 그 토테미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에 애니미즘. 애니미즘이라는 것은 이 우주 전체를 좀 신령스럽게 바라보는 태도란 말이에요. 애니미. 활기가 있는 기가 기운 생동하는 것이 모든 이 우주에 있다. 영이 있다. 쉽게 말하면 사람만이 대단한 존재가 영이 있는 있다. 우주 속에 전체는 심지어 동물이 아닌 뭐 식물, 꽃, 심지어 뭐 무생물, 돌 같은 데도 있다고 이래 보는 전체가 이제 우주에는 정령이 있다고 이래 바라보는 태도가 훨씬 더 자연을 신령스럽게 바라보고 존중하는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점에서 토테미즘을 토테미즘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새롭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비단 뭐 단군 신앙에 대한 곰과 범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살아가는 가축들에 대해서도 이제 함께 사는 존재로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과거의 그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같은 걸 다시 회복을 하면서 그 인간의 삶을 다시 재정비하는 것이 훨씬 더 인간의 삶을 풍요하게 하고 인간답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토테미즘은 오늘날의 그 기계주의, 물질 맞는 기계주의에 대해서 그 이 대항할 수 있는 하나의 자연신앙, 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